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국말, 그리고 세계 공용어인 잉글리시, 몸짓으로 표현을 하는 바디 랭귀지까지 세상에는 우리의 소통을 돕는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아이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통로를 만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언어의 마술사 최원만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 네.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계신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떤 네. 사업을 하시는지 힌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전 세계 친구들이 소통에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네. 만들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친구들이 네. 소통의 장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 네, 놀이터. 네. 놀이터를 만들고 계신다고요? 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 세계 친구들의 놀이터? 네, 맞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습니까? 아,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회사에 있는 네, 네. 놀이터고. 네. 한국인도 아니고. 네, 전 세계. 네, 네,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영상으로 네. 만나보시죠. 스마트 기기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세계 지도에 그림을 붙이는 모습. 보드판에 빼곡이 쓰인 내용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유치원처럼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한 이곳. 여기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소셜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언어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나라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또 거기에 댓그림을 그리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누는 소리 없는 대화.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모티콘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또 해놨습니다. SNS 넘어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 아이들만의 특별한 공감대는 언어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정상적인 사진인데 신고 들어오는 거는 유저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니까.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 타깃인 아이들. 자체 검열 서비스를 도입해 보호하고 있다고 하죠. 또 실질적으로 또 잘 사용하는 유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꿈의 도전. 보다 다양한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있는 건데요. 몇 초에 내가 나왔다고 댓글을 쓰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괜찮은 유니크한 작품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이들이 좀 더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서 또 배송 같은 것도 만족하게끔 많이 잘 신경 쓸게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주는 그 마음 잊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뭐 10년, 20년 계속 협업하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으로 만드는 행복한 소통. 앞으로 최원만 대표가 그려갈 미래가 궁금해지는데요. 좀 더 편하고 빠르고 또 재미있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저희 그런 모습을 늘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잘 만들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아이들이 네. 손수 직접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SNS였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이게 소통이 네.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이게 가능한 네네. 일입니까?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그림을 그릴 때가 그 어린 아이 네. 때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 아이 그때 그려 그림을 좀 자연스럽고 네. 편하게 또 그릴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이모티콘이라든지 밑그림 그런 네네. 걸 통해서 좀 더 아이들이 편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네네. 그 언어의 장벽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그림은 뭔지 다 알잖아요. 네네,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또 이게 네네. 그림 하나만으로 이게 바디랭귀징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예. 예 우리 대표님께서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225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20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림이 600만 장 이상 정도가 그림이 쌓여 있습니다. 225개국이요? 예, 예. 보통 이렇게 뭐 해외를 진출을 하면 한두 개국 정도 진출을 하는데 예, 공유하면서 저희가 전 세계로 좀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225개국이라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림 하나로 세계를 하나로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지금부터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아버지한테 가더니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더니 우유로 손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씨 웃으시더니 우유를 꺼내서 저희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을 봤는데 뭐에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영화를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공모전에 지원을 했는데요. 떨어졌어요. 아 그럼 앱 마켓에 올려보자라고 올렸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시련을 겪고 맙니다. 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전 세계 아이들이 그림으로 소통하는 그림놀이터 서비스의 주니몽을 서비스하고 있는 예스 스튜디오 대표 최원만입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만국어가 존재하죠. 수학은 과학의 언어로서, 또 음악은 감성의 언어로서. 저희 예스튜디오에서는 아이들의 언어가 그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린 시절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손그림으로 그림을 그렸어야 됐어요. 이런 저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오늘의 주니몽이기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업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첫 직장은 대기업에서 시작을 했고요. 12년 전에 첫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PC방을 창업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 이제 PC 시대는 끝났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게 글로 다 들어갈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PC방을 잘 운영하던 PC방을 폐업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또 다른 창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저희 공동 창업자인 짓사람한테 디자인 전문가 과정을 맞을 수 있게끔 교육기관에 신청을 해두었고요. 저 또한 모바일 전문가 과정을 계속 전문기관을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4년이란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나서 2012년도에 7월에 100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초기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우유 중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걸쳐서 저의 그 우유 대리점 경력과 또 저희 팀을 세팅을 했는데 팀의 그런 엔지니어들과 함께 총 8명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1차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시련을 겪고 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서비스를 오픈한 거예요. 그 오픈한 당시에는 폴더폰이 대부분 가지고 있던 시기였었어요. 너무 빨랐던 거죠. 그때 실패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포기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동안에 준비했던 세월이.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게 세 가지는 꼭 내가 해당되는 아이템을 하자. 첫 번째, 가치 있는 서비스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서비스로 가능한지 시장 규모를 보자.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것인가. 팀원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을 또 팔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또 두 번째 자금을 마련해서 두 번째 아이템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저희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아버님 댁에 방문했는데 소파에 앉아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우유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할아버지한테 우유를 달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서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가더니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더니 우유로 손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씩 웃으시더니 냉장고 가서 우유를 꺼내서 빨대를 꽂아서 저희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뭐에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영화를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4살 먹은 아이랑 70 먹은 노인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림. 그림이면은 글로벌 아이템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공모전이 열리는데 저희가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타려고 공모전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때 아이템이 아이들이 색칠놀이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이 색칠놀이 어플리케이션을 공모전에 떨어졌어요. 아, 그럼 앱 마켓에 올려보자라고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빛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110개국에 아이들이 다운을 받고 거기서 실제로 매출도 일어나면서 저희가 잘하는 거, 저희 팀이 잘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용자가 몰리다 보니까 서버가 죽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네. 아직 준비가 덜 됐던 거죠. 그 이후에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부터 복구를 시작했고 우리 개발팀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정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늘다 보니까 그전에 몰랐던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그림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그림들을 놔두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고 안 좋은 그림에 대해서 신고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로 모니터링을 하는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도화 작업을 한 이후에 또 다양한 나라에서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 독일, 전 세계 나라에서 이메일이 오는데 그걸 응대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한테 그만한 인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직원을 파트타임 직원을 모집을 하고 저희가 재정비에 나섭니다. 그런 노력 끝에 어느 정도의 다운로드가 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통장엔 잔고가 거의 제로인 거예요. 당장 직원들 줄 급여, 서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힘들 때 또 가깝게 보시는 형님을 통해서 투자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지금의 저희 투자자, 초기 투자자들인데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집도 없고 집도 다 팔아서 사업에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해서 나는 창업에 임하고 있다. 투자자분께서 한 시간 얘기를 듣더니 바로 투자 결정을 해주셨어요. 얼마가 필요하냐. 그 이후에 투자가 유치된 이후에 저희는 팀원들과 함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창업을 함에 있어서 진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금 창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두 주변에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창업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아니면은 창업을 하면 너 인생이 잘못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과 자기의 장점, 단점을 알게 돼요. 그리고 창업을 실제 했을 경우에 이거보다도 몇 배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창업이랑 맞는지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겪게 됩니다. 겪게 되면서 저는 그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항상 모른다는 마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습관이 있어요. 예, 돌다리 두드려 본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서 실패를 줄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한 가장 또 근본적인 또 이제 원동력이라고 하면 저희 가족들, 그 다음에 저를 믿어주신 투자자들,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지인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창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제 그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또 일으켜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긍정이라는 단어가, 저는 항상 아침에 그런 단어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저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좋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이루어질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아주 뭐 그동안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으셨고, 예, 네. 중간에 수상소감 같이 또 들렸어요. 예, 그다음 마음의 빚을 좀 많이 졌다는 그런 이야기였겠죠. 예, 오늘 네. 아침은 어떠셨나요? 일어나기가 싫으셨나요? 아, 예, 오늘 일어나기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 일어나는 촬영이 있다는 날 때문에 네네. 되게 많이 떨렸어요. 네, 새로운 어떤 그 아이템으로 계속 네네. 이렇게 월급을 못 줄 지경에 이르기까지 네네. 예,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따로 있으실까요? 팀원들이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꿈꾸고자 하는 것, 네. 또 저희 제가 꿈꾸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합이 맞았을 때 그 네. 팀이 깨지지 않고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서로 좀 되게 진솔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감추지 네. 않고, 감추지 않고 현재 상황이 어떻다 네.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거를 잘 얘기를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계인 아이들을 상대하는 네네. 일이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캐나다에 이제 사만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이 친구가 이제 그림을 위트있게 잘 그리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아프다는 그림을 그려서 올라왔어요. 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임으로 알약을 그려서 친구들이 주는 거예요. 캐나다에 사만다가 아프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친구들이 그래서 힘내라는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글이 댓글임 올라왔을 때. 네네네. 아, 저희가 왜 이 서비스를 만들길 잘했구나. 네, 만든 이유가 이런 거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알약을 직접 준 것도 아니지만 네. 그림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네네. 사실 세계마다 문화가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문화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당연히. 어떻습니까? 다르죠. 네. 중국 아이들은 황금색을 좋아하고요. 빨간색이나 황금색을 좋아하고요. 중국은 약간 부자가 많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이제 중동 아이들은 녹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녹색 지대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기름이 올라오니까.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유럽 아이들은 그림이 되게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유럽은. 예. 네네. 유럽은 그림이 되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막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 자기 일상을 좀 많이 이야기해요. 네, 자기 일기식으로. 네,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고, 네네네. 또 자기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원하는. 네네네. 많이 좀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예, 많이 보듬어 줘야 됩니다. 네네. 예,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사실 그 아이들이 이게 이제 유료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플리케이션이고. 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돈을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인앱으로 안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킨이라든지 네네네. 뭐 안에 자기를 꾸밀 수 있는 아바타라는 게 있어요. 아, 또 네, 이제 엄마를 쪼를 수 있는 기능이 네네네. 있군요. 네, 엄마를 쪼를 수 있는 기능이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그려는 그림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네네네. 예, 지금 저희가 새롭게 이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형, 그다음에 티셔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디자인하는 유니크한 그런 자기만의 디자인을 제품에 녹여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갖추어 놓고. 자,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 대표님에게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농장을 운영하면 작물을 키울 때는 그러니까 농부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제 물도 주고 아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저들이 어떤 기능을 많이 쓰는지 그러면서 그쪽 기능을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듯하게 계속 어루만져줘야지 그 서비스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 유저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네. 그림은 무엇일까요? 등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대요? 네네. 예, 바닷가에 있는 그 등대. 네, 맞습니다. 네, 이유는요? 네, 저에게 어린 시절의 그림은 이제 저를 비춰주는 네. 이제 그런 소통의 도구였다면 지금은 이제 제 희망, 참 미래를 위해서 네네. 저희 앞날을 또 밝혀주는 그 등대. 네, 빛을 밝혀주는 등대. 그렇죠. 네네. 예. 예상했던 어떤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등대는 그 파도가 아무리 거칠게 치더라도 네네. 그 자리에 늘 있잖아요. 네네. 예, 세상에 어떤 것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PC방도 폐업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는데 네네. 어떤 시련이 몰아와도 네네. 그 자리에서 등대처럼 네, 꿋꿋이 또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앞으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그런 또 그런 서비스를 잘 운영하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 그 꿈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디즈니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 네. 그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도였군요. 인지도. 회사의 어떤 인지도. 중요하죠. 네. 디즈니 같은 회사 얼마나 또 예, 대단합니까? 예, 전 세계 아이들을 그림으로 네. 다 하나로 모으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정말 주저앉고 싶은 모든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십시오. 긍정의 힘, 미래를 낙관하는 긍정의 기운이 언젠가 여러분을 일으킬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꽃 그림을 디자인하는 여자. 그릇에 담긴 가지각색의 말린 재료들.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청년 창업 런웨이를 확인하세요. 창업은 내가 꿈꾸는 그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여행 같은 느낌인데요. 자신이 찾고자 하는, 그런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굳은 각오로 임하신다면 그걸 꼭 찾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성공의 길을 만들어 볼 시간. 긍정의 힘을 발휘하세요.